서울시 경제진흥본부 민생경제과 천명철 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천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시민들이 더 대부업을 많이 찾습니까? 최근에 좀 가계 부채가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요. 네. 또 그 제도권 금융에서 좀 대출이 어려운 분들, 네. 그리고 주로 급하게 좀 돈이 필요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대부업 이용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1금융권, 제2금융권에서 돈을 안 빌려준 분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신용이 낮은 분들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것은 결국 사회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 차상위 계층들이. 뭐 그렇게 우리가 반증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얼마나 많이 늘어났습니까? 지금 불법 대부 거래가 좀 음성적으로 원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 규모를 예. 좀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네. 한국갤럽 조사에 의하면, 한 33만 명 이용을 하고, 그 규모는 네. 한 10조 원 이르는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10조 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대단한 규모네요. 자,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 지금 대책을 세웠다 그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 대부업 피해 센터, 상담 피해 센터죠. 예, 그죠? 예, 이건 언제 세워진 겁니까? 예, 저희 상담 센터는 지난해 네. 7월에 개설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7월에 문을 연 이후에 네. 지금까지 한 300여 분이 이제 방문을 해 주셨고 또 상담도 한 450건 정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네. 하루에 평균 한 두세 분이 방문을 해 주셨고 특히 또 120 전화나 또 네. 인터넷 그 상담으로도 수시로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루에 두세 분이 오신다. 예. 사실상 여기 오시기가 상당히 어려우신 분들 아니에요? 물론입니다. 본인의 네. 그런 상황을 노출하기를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도저히 안 될 경우에 이제 조언을 들어서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이 하루에 두세 분이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 상담 프로그램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는 주로 이제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좀 나누어서 좀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1단계에서는 일단 접수하고 네. 좀 기초적인 내용을 좀 안내를 해드리고 2단계에 가서는 이제 전문 조사관으로 하여금 네. 그 불법 대부 거래 내역을 좀 확인을 해서 네. 그 법정 이자율에 따라서 그 저 갚을 채무가 아직도 있는지 아니면 혹시 법정 이자율보다 초과해서 갚은 금액은 없는지 요거를 네.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3차 상담은 이제 전문 상담인데요. 이제 변호사 등의 자문을 거쳐가지고 민형사 소송까지 그런 지원까지 해드리는 그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상당히 구제라든가 여러 가지 상담을 해주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찾아가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텐데요, 그죠? 그 문턱까지 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요. 노출하기가 예. 쉽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법적 예,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희는 그 실명이 네. 아닌 경우에도 네. 접수를 해드려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중요한 거네요. 예. 실명 노출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그냥 가서도 내 주민등록증 같은 거 안 보여도 예. 내가 갖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상담을 하면 아주 상세하게 예, 변호인까지 붙여줄 수 있다. 변호사까지. 예, 그렇습니다. 법적 대책까지도 논의할 수가 있는 겁니까? 예, 저희 직원 중에는 이제 네. 전문성을 가진 이제 조사관들이 또 있고요. 네. 또 우리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두 분을 좀 파견받아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저희가 두 분의 변호사를 따로 이제 섭외를 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네. 체계를 갖추고 있고 또 네. 저희뿐만 아니라 그 서울시 무료법률 상담실 그리고 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하고도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초반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분들 아니에요. 진짜 아무도 돈을 안 빌려주는 분들 아니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예. 불법 대부업체를 쓸 수밖에 없는 건데 예. 급하고. 예. 이분들의 생계는 더욱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생계에 대한 대책도 이건 뭐 서울시 전체적인 문제고 또 국가에 대한 문제입니다만은. 이분에 대한 생계 보호 대책도 절실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로 피해 상담 외에도요. 네. 이제 스스로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네. 그 서울형 기초 보장 제도 그리고 서울형 긴급 복지 제도 등 서울시의 그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있는데 이런 네. 것을 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네. 또한 그 서울 일자리 플러스 센터라고 또 일자리 그 찾는 프로그램하고 연결해서 지원을 네. 해드리는 방법도 같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예,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아, 또 받아들이시고요. 예, 예. 당연히 받아들이시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제일 궁금한 거는 이 불법 대부업체들이요. 이 지하경제를 주도하는 이분들. 이 처벌이 잘 안 됩니까? 물론 이게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이제 드러나는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피해자 그 신고자들 그 상담 그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좀 드러난 경우에는 네. 저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라고 있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이나 네. 각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하고요. 네. 동시에 또 국세청에도 그 세무조사 도로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꽤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불법 대부업체들이 이제
법의 심판을 받는 경우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본인 스스로 또 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당해하고. 예, 예. 그래서 그런 걸 또 지원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장님 이제 뭐 많은 경험을 하셔서 상담을 하셨을 테니까 예. 이 피해자들이 와서 시달리게 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그냥 건달들이 오고 그런 사례들이 실제로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 저희가 최근에 네. 한 분이 저희한테 저 센터에 방문해서 네. 그 채무관계 좀 청산돼서 네. 또 이제 사업을 그동안 못했는데 사업도 재개를 하시고 예. 또 생활의 안정도 찾았다고 해서 네. 저희들한테 감사의 편지를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네.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7천만 원을 월 10% 이자로 빌렸습니다. 그래서 월 이자가 7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아이고, 대단하다. 예. 그래서 네. 이런 경우를 저희가 따져보니 사실 네. 법적으로는 그 이자제한법에 의해서 연간 25%로 이자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네. 그 25%가 넘는 이자는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동안 상환한 금액을 저희가 다시 센터에서 재계산해보니까 이미 그동안 그 낸 원금하고 이자가 그 갚을 금액을 초과한 겁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경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분을 이제 업자하고 네. 연결해서 이제 해결을 해드린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분이 상환을 받았어요. 그 부채가 부채관계 해결이 된 거죠. 해결이 되고 아. 예. 더 이상 이제 갚을 돈이 없는데 업자는 이제 그 아직도 채무가 남았다면서 그 120%의 고금리로 하면 아직도 채무가 남은 셈이거든요. 네. 하지만 법정 이자율로 따지면 이미 채무가 청산됐다. 아.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도 불법 대부업자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도 그러면 이제 서울시 사법경찰관이라고 그랬나요? 아니나 뭐 검찰에 고발이 됐나요? 그 그쪽에 이제 자료로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요? 예. 아,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 사람들은 진짜 아니 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없는 사람, 진짜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엄격하게 다뤄야 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단속 또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네. 등록업체가 한 3,300개 소가 있는데요. 네. 저희가 지난해 시구 합동으로 이제 저희가 합동 단속을 해서 한 1,300 업체를 영업 정지나 이런 등으로 행정 처분을 한 적이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다음에 지금 그 불법 광고물을 통해서 이제 네. 현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그런 광고물을 한 2-3만 건 정도 수거를 해서 네. 또 저게 저 미래과학 창조부에 전화 이용을 좀 정지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 광고물 보고 찾아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그걸 좀 차단하기 위한 노력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이런 불법 대부업을 혹시나 진짜 당해서 도저히 진짜 하루가 급하고 이틀이 급해서 뭐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그럴 경우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 불법 대부업을 이용할 수도 있을 텐데 대처하는 방법 같은 건 없을까요 혹시? 예, 일단은 네. 그 이제 업체명 그 상호가 있는 업체를 이제 이용을 해야 될고요. 그런 상호가 없다면 이제 불법 업체 간주를 하시면 상호가 있는 업체는 합법적인 업체. 일단 상호가 있고 등록 번호가 있다면 이제 합법적인 업체가 될 텐데 네. 대부분의 불법 업체는 그 상호를 이제 가리고 이제 영업을 하거든요. 네. 일단 상호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저희 서울시 홈페이지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업체명을 조회를 하면 이 업체가 네. 등록된 업체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그 이제 이분들은 이제 보통 계약서를 좀 안 나눠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어떻게든지 그 대부 기간이라든지 이자율이 명시된 그 계약서에다가 자필 서명을 한 후에 그 계약서를 받아서 보관하는 것이 네. 향후에 그 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계약서는 안 쓰고 뭐 각서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네. 그 대부 업자만 가지고 있고 실제 피해자한테는 안 나눠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을이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돈은 급하고 예. 이거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나중에 당하고 예. 그런 경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상담센터를 말해 그런 분들이 연락하려 그러면 뭐 어떻게 120 다산 콜센터나 예, 그렇습니다. 저희 서울시 저120 다산 콜센터를 네. 통하거나 아니면 네. 저 서울시 홈페이지 저 눈물 그만 사이트라고 있는데 눈물 그만 사이트. 아, 눈물 그만 사이트.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 과장님이 이름 주셨어요? 아, 우리 저 시장님이 지셨습니다. 거기 들어오셔서 불법 대우와 상담 센터를 찾으시면 네. 예, 접수가 되도록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민생경제과 천명철 과장이었습니다.